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홍지윤 공식 채널입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홍지윤? 화장품 업체 오르내 듀얼 스킨과 광고 계약 취소 확정. 홍지윤은 파트너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홍지윤 정말 화났어. 홍지윤은 최근 중근당 건강 오르내 듀얼 스킨의 새로운 모델로 낙점받았습니다. 홍지윤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미스트롯에서 최종선에 오르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비 인형 같은 외모와는 달리 단단하면서도 성굵은 음색이 돋보이는 반전 매력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매경연마다 사랑스러움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까지 팔색조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며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홍지윤은 경연이 끝난 직후 바로 광고계를 접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홍지윤이 광고 대표를 맡고 있는 제품의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단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전체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시간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에이전트에 큰 해를 끼칠 수 홍지윤의 소속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대표 모델의 이익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예정된 시간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어쩔 수 없이 홍지윤을 걱정했습니다. 곧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중근당 건강 측은 홍지윤은 여리여리한 최고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있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반전 매력이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해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윤은 미스트롯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광고계의 러브콜이 쇄도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에 뉴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